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찜닭을 해보겠습니다. 로제 찜닭이라고 요즘 아이들한테 좀 인기 있는 찜닭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닭 한 마리를 제가 이렇게 지금 사서 지금 물기를 빼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지금 이 당면을 넣으려고 제가 지금 물에 지금 불렸는데요. 당면 이렇게 한 100g 정도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찬물에다가 이렇게 불렸습니다. 한 30분만 불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 얇은 당면은 빨리 드시는 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잘 퍼지거든요. 그런데 납작 당면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당면, 이거는 허브 당면이라고 좀 굵은 당면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거는 물에 한 20분 삶든지 아니면 불리실 때는 한 8시간 정도 불려야 됩니다. 아니면 마트에 요즘 납작 당면 있거든요. 납작 당면 한 뭐 400g짜리 한 봉지 사셔서 한 200g만 물에 불려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급하실 때는 또 데치시면 돼요. 닭은 800g짜리고요. 네, 씻을 때는 요 뼈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뼈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내장이 덜 떨어졌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긁어내주고요. 긁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치즈하고 체다 슬라이스 치즈 아니면 파마산 치즈 가루 뭐 있으신 치즈는 뭐든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좀 준비하고요. 자, 먼저 이거는 왕감자인데요. 중간 감자 한 두 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고구마 있으시면 고구마도 넣으시면 맛있는데요. 저는 오늘 고구마가 없어서 그냥 감자를 조금 굵직하게 썰었습니다. 당근 조금만 50g 정도만 넣겠습니다. 양파도 조금 큼직하게, 양파는 작은 거 두 개 넣습니다. 대파는 굵은 거 한 뿌리만 하면 됩니다. 매운 고추인데요. 저는 얼려져 있는 고추니까 그냥 이대로 썰어서 쓰겠습니다. 다진 마늘 한 두 스푼 정도 준비해 놓고, 마늘 삭이 나와서 초록색도 있는 거거든요. 마늘을 제가 한 두 스푼 정도. 다진 마늘 한 두 스푼 넣는데요. 저는 여기 얼려진 마늘을 찧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술입니다. 맛술이나 뭐 소주 이런 거 두 스푼. 이렇게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요, 여기다가 양념을 하는데요. 여기에 고추장을 이렇게 듬뿍, 제가 오늘 양념을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당면이 많이 들어가면 양념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고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하나 넣고요. 아까 썰어뒀던 감자부터 넣겠습니다. 생가장을 좀 넉넉히 넣고, 여섯 개 넣었습니다. 올리고당이나 물엿도 넣겠습니다. 이거는 4개 넣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감자가 익으면은 닭도 다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감자만 익히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유를 넣겠습니다. 우유를 두 종이컵, 고추를 먼저 넣겠습니다. 고추가 얼었는 거라서 넣기 전에 미리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끓고 한 10분이면 됩니다. 자, 지금 한 10분쯤 돼서요, 이렇게 감자를 한번 이렇게 찔러봅니다. 그러면 푹 들어간 것 말고 그냥 살짝 그냥 억지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들어가면 너무 푹 익히기 전에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색감을 살리고 싶으면 요 뭐 파란색, 이렇게 빨간색은 따로 조금 남겨 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참 끓여서 또 드셔도 맛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저 5분만 더 끓이면 이제 감자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분만 더 끓이겠습니다. 치즈를 이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4장이 남아있어서 그냥 4장 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한 20분만 끓이면 찜닭은 다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유를 아까 넉넉히 넣었기 때문에 국물이 이렇게 찰박하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당면을 넣으면 이제 간이 맞아지거든요. 이렇게 물에 불려진 당면을 이대로 넣습니다. 한 100g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당면이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놔뒀다가 바로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달 가실 거면 그냥 이대로 바로 배달 가시면 돼요. 납작 당면, 이거 허거 당면 섞어서 한 100g만으로 해도 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이 빡빡해지거든요. 네, 적당히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찰박하게 드시려면 이대로 다 됐습니다. 이제 불 끄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 세팅하고 준비하는 동안 한 3분만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분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이고, 줄줄 딸려오네요. 당면만 익으면 다 됐거든요. 당면이 적당하게 잘 익었고요. 감자도 잘 익었습니다. 고기까지 아주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로제찜닭. 물론 생크림 있으시면 생크림 넣어도 되지만 생크림 없으면 이렇게 우유와 치즈만 이렇게 넣고 해도 좀 부드럽고 또 매콤하고 맛있습니다. 식구들, 애들 불러서 이제 먹이면 될 것 같아요.